치아 한 시간 반만 가도 세 시간 주는 게 국룰 아닌가? 개념센 등비 265쪽에 8번부터 값을 물었네요. 천천히 가봅시다. 일단은 진수에 있는 지수는 이렇게 앞으로 뺄 수가 있죠. 2라는 수랑 128이라는 수 사이에 6개의 숫자를 넣어서 등비수열을 만들었다, 그지? 맞나? 그럼 얘는 2 곱하기 r이라고 할 거고, 2 곱하기 r3이라고 할 거고, 2 곱하기 r3은 2 곱하기 r4은 2 곱하기 r5은 맞죠? 근데 128은 소인수분해 하면 2의 몇 승입니까? 7승입니다. 소인수분해 하는 게 좋죠. 그죠? 돼요? 난 작은 거 맞죠? 그러면 여기서 R의 7승이 지금 몇이요? 2의 6승이네요. 그죠? R을 그래서 그냥 2의 7분의 6
학생되는 거 맞죠? 이제 좀 똑바로 된 것 같다고 지금. 아닌가? 그럼 어떻게 뭘 뭘 기준으로 살펴보는 거지? 이런 좀 나. 됐나요? 진짜 되죠. 10번 갑시다. 알파 빼기 베타는 두근의 차등식 절대값 A이네. 맞죠?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맞죠? 근데 원래는 절대값 붙어야 되는데 알파 베타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냥 요걸 구하면 되겠다. 그치? 그럼 내가 A가 뭔지 그리고 B가 뭔지를 구하면 두 근의 차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맞죠? 그러면 천천히 여기부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는 여기 요렇게 되는 거죠? 근각에서, 그죠? 그럼 3A는 6 A는 6 2 되죠? 됐죠? 두 번째, 두 근의 곱을 A분의 C, EB-1 그죠? 그리고 B제곱 빼기 EB가 2는 0입니다. B-1의 제곱은 0이니까 B는 몇 됐어? 1단 되어가지고 그럼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1을 나누나만 상관없고 루트 8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1 64 빼기 4니까 60 2루트 10곱하기 그냥 복잡해 보이죠? 좀 간단했어요. 그 다음에 15번 SA 4의 n승 빼기 3을 SN주고 AN을 물으면 SN주고 AN을 물으면 빨리 S0가 0인지를 보아야지. S0는 4의 n승 빼기 3, 즉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고 오케이.
0이 아니야 0이. 그럼 초항이 아니라 두 번째 항부터 성립되겠지. 맞아. 그리고 SN이 얘가 4의 n승 빼기 3이었고 SN-1 4의 n-1승 빼기 3 맞나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승을 이렇게 갖고 뺄게. 4분의 1 이걸 빼면 4분의 3 곱하기 4의 n승 되는 거 맞죠? 맞죠. 그러면 AN은 일단 이렇게 쓸 거예요. N이 몇일 때? 1일 때는 1제곱하고 1이었지. 하지만 N은 2보다 커 같을 때는 몇이야? 4분의 3 곱하기 4의 n승이었지. 맞죠? 근데 나한테 A2N을 물었잖아. 그럼 A2N은 1부터 집어넣으면 A2, A4, A6 뭐 이렇게 가는 거니까 짝수번째 항들이잖아요, 그죠? 맞나? 짝수번째 항들이니까 첫 번째 항은 홀수번째 항이니까 얘는 의미가 없지.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니까 4분의 3 곱하기 4의 2N승. 오케이? 근데 n의 계수 1로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 맞죠? 4분의 3 곱하기 16의 n승 되는 거 맞죠? 어, 공비 그러니까 몇이야? 16이 되는 거죠. 돼요? 될까? 잠깐만. 다음 주 화요일까지 끝내는 거야. 16번. 수직선의 정피가 원점 뭐야 잠깐만요. 원점을 출발하여 처음 1초 동안 양의 반응으로 1만큼 움직이고 그 다음 1초 동안 음의 반응이 2칸 양의 반응을 2의 제곱 2의 3승 천정을 통과하는 것은 P초와 P플러스 1초 사이 잠수 피해. 재밌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한 것 같은데 수익선이 이렇게 있잖아. 맞지? 원점에서 출발해요. 1초 동안에 처음 1초에서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였어요. 일로 왔어. 맞죠? 근데 그 다음 1초, 그러니까 1초에서 2초 사이에서는 왼쪽으로 이만큼 간 거죠.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위치하게 되는 거죠. 맞죠? 2초에 3초 될 때 또 2의 제곱만큼 움직이라면 맞죠? 맞죠? 그럼 4초에는 또 지금 몇? 마이너스 2의 3승으로 움직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은 결국에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수를 알까? 그럼 그 한 만큼 진짜 실제하는 위치가 될 거야. 이것들을 다 더했을 때. 그지? 돼요? 그러면 N초 후에는 1 빼기 2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2의 3승 이것들을 했다는 거잖아. 맞죠? 공비가 몇 자리? 마이너스 2자리, 그지? 그럼 1 빼기 공비 마이너스 2. 맞죠? 초항 1. 1 빼기 공비에 몇 개? N 개. 그죠?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럼 이거 정리하면 3분의 1 빼기 마이너스 2에 N승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이게 언제 천을 지나가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언제 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2의 10승이 1044거든. 그지? 2의 11승이 2048이고. 맞죠? 2의 12승이 4096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3으로 나눴을 때 1000을 넘어가야 되니까. 그죠? 3분의 얘가 지금 1000을 넘어간다는 얘기잖아? 11이면 아직 안 넘죠? 그러니까 12여도 아직 안 되는 거죠? 얘가 1024라도, 그지? 문제 발생했다, 그지? 그러면 봐봐, 여기가 12였으면은 이게 4096인데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13초일 때 다시 이제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N이 몇일 때? 그러니까 12에서 13 넘어갈 때 지금 딱 1000을 지날 수가 있는 거 아닌가? 그죠? P초와 P 플러스 1초 사이다. P는 그래서 12에서 13초 사이니까 P는 12가 되겠네요. 등비수열의 합 정리하면서 역수의 합 정리 쭉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거였지. SN이 A1 더하기 A2 더하기 등비수열인데 AN이 PN이 A1 분의 1 더하기 A1 A2 분의 1 더하기 쭉쭉해서 AN 분의 1이라면 사실상 PN은 초함과 뿔탄을 곱한 것에 역수를 곱한 거다. 이거 알려줬다. 그러니까 지금 S5가 지금 몇이었다는 거? 2분의 31이었는데 S5가 2분의 31이었는데 나한테 지금 TO를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럼 TO는 A1 곱하기 A5 분의 1 곱하기 S5 2분의 31이잖아. 맞죠? 근데 지금 다섯 개를 다 곱한 A1 곱하기 A2 곱하기 A3 곱하기 A4 곱하기 A5와 32라면 그럼 이건 이제 등비 중앙 이성들에 의해서 A3의 5승이 지금 32였다는 거죠. 그럼 A3는 3이었, 아 A3는 2였다는 얘기 맞죠? 근데 A1 곱하기 A5는 A3의 제곱이니까 4죠. 그러니까 이게 4분의 1이니까 8분의 31이죠. 그죠? 이거요. 이겁니다. 담배 봐. 이거. 그 자연수 AB에 대해서 A의 N승, 2의 4승 곱하기 3의 6승. 이건 쓸 거야. 2의 4승 곱하기 3의 6승의 제곱이 A의
N 생각하고 B에 N 생각하고 이건 쓰겠죠. 그러면 A에 N, 그러니까 A, B에 N 생각이 2에 8승 곱하기 3, 아 미안합니다 3에 10이 생긴거죠? 맞죠? 자연수 N이고요 A, B에 최소는 뭐예요? 이걸 같은 지수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해달라는 거잖아. 이거 가능해요? 잠깐 이게 되게 정죠. 2의 4승 곱하기 3의 6승에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이거 가능해요. 2의 8승 곱하기 3의 12승에 1승 이렇게 해도 이제 같은 거듭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죠? N승 골 혹은 2의 4승 곱하기 3의 6승의 제곱으로 받으죠. 혹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3승의 4승으로 받는 거죠. 이게 자연수 거듭제곱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이에요. 그럼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이 A, B가 될 건데 A, B가 최소인 건 요거겠네요. 그죠? 4 곱하기 27 지엽이요? 19번 많이 자리 잡아올 것 같아요. 지엽 되죠? 시그마도 참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도대체 왜 그렇게 어려워하는지 모르겠네. 다트 중요한데 대체 한번 해봅시다. 자 19번 문자를 읽어보면 P1은 1,1이고요 N번째 좌표가 A,B일 때 B가 A의 A승보다 작으면 플러스 1의 좌표는 y 값을 1을 더했나 배우죠. 그리고 b가 2의 a승, 그러니까 y 값과 2의 x 값은 이 같으면 x에다가 1 더하고 y 값은 그냥 1로 내려오네요. 말이 어려우니까 천천히 보세요. 먼저 그렸어. 저 무슨 얘기냐면 이거 처음에 P1이 지금 몇이야? 1,1이지. 자 2의 1이 2의 1승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 그대로 지금 넣어버리면 B는 2의
B의 A승보다 작을 때랑 B가 B의 A승을 했을 때잖아. Y값이 지금 얘의 Y값이 지금 이 하얀색보다 밑에 있잖아. 그러면 Y값을 1을 더하면 1로 왔다는 거야. 그지? Y에 플러스 1하고 그죠? 얘는 X에다 플러스 1하고 Y는 1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맞아? 그럼 1로 왔지. 이게 P2가 몇이었어? 1,2가 됐었지. 맞아? 자,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이제 위에 있으니까 그 다음 거는 X 값은 오른쪽으로 왔는데 이제 1만큼 오른쪽 왔는데 Y 값은 이제 1로 보내겠다. 1로 보내겠다. 그죠? 자, 이게 P3.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있으니까 한 칸 올리죠. 1, 2, 2 아직 밑에 있으니까 또 밑으로 돼. 밑으로 올리죠. 2,3 그죠? P5 맞죠? 아직 밑에 있으니까 또 올리는데 P6 2,6이고 아 2,4고 오케이 이제 됐다 그치? 또 위에 있었다 그치? 맞나? 그럼 또 이제 그 다음 건 이렇게 여기로 오겠다는 거 아니야? 맞아? P7 3,2 됐어 그치? 됐나? 그럼 3에 뭐 이렇게 여기 있었을 때 여기는 3,2의 상승 8이잖아? 맞죠? 잘 봐. 규칙이 이렇게 보여. 여기 두 개 있어요. 그죠? 점 두 개 있어요. 이 줄에. X는 1이라는 줄. 여긴 몇 개 있어? 네 개 있어요. 그죠? 여기 여덟 개 있어. 그 다음 줄. 열여섯 개 있겠죠? 맞아? 한 줄당 점의 개수가 등비수열을 따르는 거 아니야? 두 배씩 되네? 돼요? 오케이? 그럼 X는 10일 때잖아. 10일 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얘는 그냥 2였고 여기는 사실 2 더하기 4인 거죠. 그럼 여기에 요 새끼의 그 P 몇은 2 더하기 4 더하기 8 아니었을까? 순서를 다 개수를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럼 10,2의 10승이면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에서 몇 가지? 2에 10승까지 더하는 얘기 아닐까요? 오케이! 공비가 2, 초항이 2, 함수가 몇 개? 10개인 2, 2에 11승 빼기 2가 되는 거죠. 답 몇 번? 3번 되겠네요. 좀. 돼요? 될까? 그 다음 20번. 첫해 연봉은 A1이고 19년째까지의 연봉은 8%씩 인상된대. 1.08배가 된대. 그지? 직전 연봉에서 1.08이 된대. 20년째부터는 19년째 연봉의 3분의 2로 한대. 그러니까 봐봐. 첫해, 두해, 첫째, 19년째 를 보면 첫째 연봉이 A였어요. 그죠? 두 번째는 1.08A가 되는 거죠. 여기는 그러면 그 직전에 8% 인상이니까 1.08에 제곱 A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여기 19년째에 1.08에 18승 A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20년째부터 이 19년째 연봉 1.08에 18승 A 1.08에 18승 A의 몇 배? 3분의 1에 21년째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지? 쭉 해서 몇 가지? 28년째까지 다 똑같겠죠.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19년까지는 등비잖아. 공비가 몇이야? 1.08에 1.08이고 초항 A고 1.08에 몇 승? 19개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2대부터 고정이니까 그냥 3분의 2 곱하기 1.08에 18승 A가 몇 개 있는 거? 20년째부터 28년째니까 9개의 해가 있는 거죠. 맞죠? 그럼 1.08에 18승이 몇이었대? 네가 4래. 잘 봐. 천천히. 여기 0.08 여기 A 곱하기 1.08에 18승 곱하기 1.08 돼요? 그럼 1.08에 18승이니까 4 곱하기 1.08이니까 4.3이 빼기 1인 거고 얘는 3분의 2 곱하기 4 곱하기 A 곱하기 9잖아? 그죠? 110 곱할게요. 너 8 너는 3.32 곱하기 100이니까 332 맞죠? 그럼 4씩 나누면 얘가 2분의 48에 32, 4, 32 2분의 83 A가 될 거고 여기는 3 까버리고 4, 8, 3, 24 A 그러니까 2분의 48 더하기 83 131 A가 되는 거죠. 그냥 계산해. 그러니까 막판이 좀 어려웠네, 그지? 17번 같은 경우는 개념을 정리했으니까 꼭 알아야 되는 일이고 19, 20번은 평가원 그리고 18번도 수능 기출이라 조금 까다롭긴 했었네요. 될까요? 쉬었다가 시그마 이제 들어갈 건데 모르겠어. 쉬운 건데 어려워해. 쉬운 건데 참 어려워해 애들이. 해봅시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